멤버들이 있네요. 뭐야?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아, 굿즈 판매를 해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인 어거스트를 맞아서 저희가 연결을 받아서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꾸며봤어요. 여기 멤버들이 다 사용했던 그런 거네요? 혹시 여기 그럼 뮤비 촬영장인가요? 맞습니다. 이 선풍 굿즈도 실제로 뮤비 촬영장에서 가지고 저 멤버들이 디자인했다고 들었어요. 시아르나우에서 디자인을 하고 유씨 화면이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장난이고요. 저는 저의 픽은 파울. 야 친구야 가자. 네 말이 많다 이 친구. 어 코비다 코비. 어 안녕하세요. 코비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저희 뮤비에 사용했던 스타일을 만들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아 사진 찍어주세요? 함께 주실래요? 얘는 뭐예요? 여기 치객 있어요 치객. 나가세요. 치객 있어 치객. 찍어드릴게요. 와 제이콥 사진 진짜 못찍을 한다. 어떡하지? 하나 둘셋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요. 야 더보이즈 현재다.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영수증 사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찍어봤어요. 언제 찍어봤어요? 어, 이게 여기 여기서 처음 개발된 건데 언제 찍어봤어요? 처음 개발했어요? 네. 아, 제가 개발한 건데? 거라고요. 아 그건 망할 것 같아요. 잠깐 같이 찍어주세요. 얼굴 들이대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얼굴 들이대시고. 자 너무 예쁜 게 나오죠? 네. 아 이게 근데 공짜예요. 아 무료예요? 네. 제사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찍을게요. 아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예쁘게 나올게요. 아 흑백이구나.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요? 그게 이거의 포인트예요. 그건 망할 것 같은데요. 항상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찍었다. 이거 이제 간직.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야 여기는 어버이즈 형아들 여기서 그거 했네. 마치 뮤비 촬영 현장이잖아. 나비, 나 이거 좀 맞게 찍어줘. 아, 티로 가봤죠, 티로. 아직도 사진을 그렇게 못 찍냐? 나도 예쁘게 나와? 오케이, 가자. 상인형이다. 정말 팬이에요. 아, 예, 들어오세요. 자, 나오세요. 지금 뭐 갖고 있으세요? 움직이잖아, 지금. 손. 네. 금속 안 되는데요? 예, 들어가시려면은 MBTI가 뭐예요? INFP요. 맞아요, 도비? 맞아요. 어, 오케이. 들어가세요. 큐다, 큐. 네. 일로 와주시면은 이렇게 QR이 있어요. 어머. 네, QR을 찍으시면 이렇게 영훈이 뜨는데. 우와, 영훈이 형이네요? 네, 영훈 씨가. 와, 진짜 잘생겼다. 멘트한 영상이 이제. 와, 너 어떡해? 진짜 잘생겼다. 네, 이렇게 어플을 깔고 이 QR을 찍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어플을 깔았는데요? 그럼 안 할게요. 제가 미션 성공하셨어요? 미션 성공했으니까 손목에 해주세요. 예. 원래 종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티. 아 T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TT. I'm like TT. I'm like TT. 너무 해. 시대 USB를 아직 쓰나? 케빈이다 케빈. 네 했습니다. 캐나다 케빈. 면세 나 윙스 익스프레스 면세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와 이거 얼마예요? 스펙도 있고요. 어 지금 할인 중인데 어 사실 품절이에요. 아, 이건 못 구하시고요. 아니, 수건은 살 수 있으면서 이건 왜 못 샀는데요. 어, 여기 좀 잘 나가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더보이즈 로고를 안 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판타지로 해가지고 더 보여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또 입고 다녀요. 사실 더보이즈 로고가 적혀 있으면 입고 다니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은 당연히 자랑스럽지만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더보이즈 팬이다라고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판타지로 한 회사를 너무 진짜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빵빵 가자. 친구야, 나 다시 너로 돌아왔어. 너도 야, 어 잠깐만. 친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너 처음 보는데?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한 타워부터 갔었잖아. 그때 친구 먹기로 했었잖아. 아니? 나 기억 안 나? 나 영훈이 형 좋아하는 애. 몰라. 너 큐 좋아한다 했었잖아. 그렇구나. 아, 인생 잘 됐다.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같이 1층 구경하자. 어, 여기 그래. 나 내 더비 친구 인사해. 안녕? 처음 본다, 너도? 가자. 와, 너 되게 반갑다. 어, 그래. 반가워. 이게 여기 오시면 뭐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지가 있거든요. 아, 어디요? 현재 이거 보면은 공과 편지. 이거 제가 집에서 쓰는 수건이 여기 있는데요? 아니에요. 색깔도 똑같아요. 이거 집에서 봤어요. 여기 축구공과 인형. 여기 제가 쓴 편지. 이거 잘 보이잖아요. 여기 청민 씨는 이거 있나 볼까요? 네. 강아지. 아, 네. 야, 친구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좀 와? 아, 이해했어요. 가자. 비어서 혼자 다녀야 돼. 여기 영상방이래. 어떻게 야, 이제 주연이 울어요, 근데. 어떡해? 왜 울어, 주연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와. 여기 오면은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분들, 비하인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저기. 여러분, 우시지 마세요. 보고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 그림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줄이 있으니까 우리는 꼭 줄을 잘 지켜서 들어가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영혼이 관련된 걸로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혼이 관련된 걸로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293만 원. 카드. 카드가 비싸서 사실 엄마한테 전화한 거. 네. 삼성페이 됩니다. 엄마. 290. 아. 아니, 아. 그 내가 좋아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물품 두 개만 죄송합니다. 큰 걸로. 근데 저 멤버 포토카드 정말 죄송한데 큰 걸로 정말 죄송한데 저 영혼이 걸로 몰래 하나 빼주면 몰래 빼는 건 안 되고요. 몰래 빼는 건 안 돼요. 안 된대. 몰래 하나 빼주세요. 영혼이 저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여기요? 여기요. 받았어. 드디어 받았어.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 집사는 선우. 그리고 또 한 명의 집사는 상현. 마지막은 상현이 형.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가볼까? 너무 오래 있었다, 여기. 일로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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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